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선택의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절이 된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된것 같아요.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된것 같아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제 어떤 유치원을 가야 될지, 학교를 간 데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린이집을 가면 어떤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지, 통합반을 갈 것인지, 일반 장애 전담 특수반 학교나 특수 유치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반을 갖다 아주 용감하게 도전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센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학기가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일일이 이런 질문에 답해드리기 이제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핵심 키워드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 주제를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에 제목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을 갖다가 센터나 유치원, 이제 학교는 뺐는데 학교까지 선택 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걸 갖다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꼭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부재해석을 갖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얘기해놨어요. 통합이냐, 분리냐, 도전과 안주냐. 무엇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까?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두 가지는 과연 통합으로 선택할 것이냐, 분리로 선택할 것이냐. 통합 지향적인 선택할 것이냐, 분리 지향적인 선택할 것이냐. 아이를 위해서 도전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주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애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관통하는 일련의 주제, 저 핵심적인 철학적 원칙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철학적 원칙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게 그 생각해 볼 기회를 못 가지셨으니까, 혼란을 겪고 계시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 관통하는 그 철학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애 치료는 자폐뿐만 아니라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이 장애를 치료할 때는 분리를 반대하고 통합을 지향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장애 아동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할 때, 어떠한 치료든 초기에는 분리지향적인 그 치료나 분리지향적 교육을 했는데, 점차로 통합지향적인 치료, 통합지향적인 교육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장애 아동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 치료, 장애 교육의 역사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폐 아동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원칙이 돼요. 더더욱 더더욱. 왜 그러냐면 이 자폐 아동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거 제가 몇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이 자폐라는 개념이 자폐라는 질환 분류를 갖다 맨 처음 시켰던 사람이 캐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캐너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이 캐너가 자폐라는 질환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분류한 이후 치료를 갖다 했을 때 어땠냐면, 이 캐너 시대에 자폐 치료는 진단 후에 강력하게 분류를 시키는 게 원칙이었어요. 강력하게 기관이나 정신병원에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 사이에서 계속적인 치료적인 압박들을 가하는 거였어요. 이런 생각은 전문가가 장애를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였고요. 일반 집에서 생활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방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제세는 치료할 생각도 없어라는 생각을 비난을 갖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생활을 시키는 것보다 치료에 전념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강력한 분리를 시켰어요. 가정으로부터 다 뛰어내서 치료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군대를 보내듯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치료소로 분리시킨 아이들 중에 정상이 된 애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착되고 퇴행된 거죠. 즉, 분리를 시키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퇴행돼서 자폐증으로 고착됐다는 게이 캐너 시대 때 보고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 유튜브 방송 초기에 자폐를 이긴 사람들 시리즈에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 캐너 시대 때 자폐를 이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이런 걸로부터 그걸 갖다가 감내를 하면서요, 기관으로부터 분리를 거부했어요. 아이는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가정 내에서 데리고 있어서 부모와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럴 때는 철학적 신념, 내지는 도덕적인, 이거 윤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직접 가정 내 보육을 하면서 케어를
하는데 전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부모들이 전문 치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고 유능하고 일반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정착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보고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게 결국은 분리는 실패하고 통합은 성공했다라는 게 자폐치료의 초기부터 입증된 역사예요. 자, 이런 이유는 매우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자폐 아동에게서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왜냐면 이 자폐는 매우 특수한 질환으로서 외견으로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인지나 지능이 극도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끔 오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푸시를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교육을 시킬 때만 얘들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죠. 그래서 분리를 자꾸 하게 되고 무엇인가 자꾸 여기 주입을 갖다 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갖다 지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폐아동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지가 떨어지는 걸 의심되지만 실은 치료를 해보면 학습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오히려 발달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나타납니다. 즉 저희들이 자폐를 치료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낱말 카드를 읽는 애들도 봤어요. 말을 할 때 이름절씩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터지기 시작하면서 문장으로 터지는 것들도 많아요.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저런 것까지 알고 있었어? 라고 경험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가 눈을 안 맞추고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하고 같은 생활 공간에 있으면 계속 이야기들이 주입이 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자폐아동의 태반은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해서 뿐이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매우 특수한 거예요. 일반 자폐들이 해서. 그래서 자폐인들은 분리를 일으키는 그 순간 실은 학습이 멈춰요. 학습이 멈추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치료의 역사 자체가 분리를 반대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인데 특히나 이건 자폐인에게선 극명하게 나타난다. 분리를 지향할 경우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고 퇴행이 고착되는 경우가 많고요. 통합적인 지향을 했을 때 오히려 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키워드 이거예요. 통합을 할 것인가 분리를 할 것인가. 통합 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분리 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자, 통합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분리지향적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도전을 할 것인가 안주를 할 것인가 라는 키워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아이가 분리를 통합을 하면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섞여 있게 되는데 일반 아동들보다 격차가 있고 못하니까 이 아이들로부터 업수 여기지 않을까 선생님으로부터 천대당하지 않을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놀림 당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과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동들로부터 분리를 해서 장애 아동들, 같은 자폐 아동들하고 섞여 있게 되면, 즉 분리를 시키면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고 내지는 천대받을 향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 일도 없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걸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리를 선택하죠. 실은 아이를 안주시키는 건데 아이는 이 도전할 기회, 통합을 통해서 일반 아동으로 또 배우고 일반 아동과 함께 할 도전의 기회가 사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찬스가 상실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안주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분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선 통합지향적이어야 되고요. 이러면서 아이가 도전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치료의 가장 원칙이에요. 치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통합은 도전을 만들고 분리는 안주를 만듭니다. 무엇이 아이에게 발전을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갖다 분리시켜서 도전할 찬스 자체를 갖다 박탈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끼고 있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이 아니고요. 아이는 도전의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통합의 공간으로 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애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보시고 부모는 그 어려움을 아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도전해서 겪을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그 어려움이 상심으로 간다면 마음을 어려만져줘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에요. 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기피하는 부모들은 결국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도전할 찬스 자체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가서 과거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한다면 도전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조차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도전할 찬스 자체를 갖다가 도전할 수 있는 찬스 자체를 박탈시키는 거고, 아이는 발달할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보세요. 아직도 강력한 분리를 주장하고 실행하는 치료센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강력하게. 이게 보면 보세요. 반일반, 종일반. 치료센터들이 운영하는 반일반, 종일반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들이 명확하게 처음엔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이 종일반이라는 치료 안에 담겨있는 묘한 아동학대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너는 일반 애들하고 섞여 있어봤자 배울 능력도 안 되고 너희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니까 너희가 일반 아동들부터 분리시켜서 내가 너를 갖다 집중적으로 케어를 시켜줄게. 진출력을 길러줄게. 그래야 너는 겨우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아이야 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캐너 시대 때 아이를 분리시켜서 기관에 위탁시켜버리는 방식이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고방식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철저한 분리를 착각으로, 치료라고 착각하는 논리는 실은 굉장히 묘하게 자폐아동에 대한 천시된 생각, 분류, 그 다음에 묘한 학대적 생각이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치료사에 의해서 집중적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면 뭐냐면 한두 타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일반을 갖다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일반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집니다. 그리고 반일반을 넘어서 종일반으로 자꾸 넘기죠. 예? 종일반으로 넘기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종일반을 갖다 강요하고 종일반을 갖다 선동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고요. 부모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예? 또 심지어는 종일반을 넘어서 기숙학원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것도 여러 개 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갖고 아동이 어떻게 정체되고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확인했어요. 예? 이런 건 치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분리를 통해 갖고 아이가 일반 사회에 복구될 수, 회복시킬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다가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나 부모나 전문가가 부모보다 나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착각에 불과해요. 오히려 자폐아동들은 전문가가 주는 사인보다 부모가 주는 사인을 훨씬 더 잘 리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버리고 시간을 갖다가로 그냥 메꿔버리는 거는 어찌 보면 아동의 치료를 갖다가 방기해버리는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양육태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ABA 치료를 갖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 ABA 치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리지향적 치료 철학을 갖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정통적인 ABA 치료는 하루에 8시간 정도를 하게 돼 있어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거는 강력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즉 아이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일반 아동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치료사하고 1대1로 해서 널 계속 가르치고야 말겠어 하는 6시간에서 8시간짜리 강력한 분리와 주입식 교육이라고요. 이게 진짜 ABA인데 이런 ABA는 제가 봐서 엄청나게 분리지향적인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ABA도 이런 이제 생각에서 바뀌어서 잠시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부모에게 하는 시계로 전환시키는 ABA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ABA는 어찌 보면 정통적인 ABA를 갖다 벗어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지향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분리를 되도록 줄여야 돼요. 통합을 할 때 되면 여러분들은 불가피하게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도전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자, 보세요. 이 기숙학원보다는 종일반이 낫고요. 종일반보다는 반일반이 낫고요. 반일반보다는 당연히 한두 타임하고 부모가 전문적으로 부모가 양육하면서 부모가 치료의 주종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통합원을 보내는 게 좋아요. 예?
그런 선택을 갖다야 돼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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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해서 애가 정말 어려울 때 특수학교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일반학교에서도 통합반을 선택하고 통합반을 선택해서 아이가 학습 능력을 갖다 또 나아지면은 가급적이면 일반학교로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가 일반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종일반, 반일반에 아이를 맡기고 좋아지길 기대하는 부모님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통합을 지향하고 지향하실 때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갖다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 첫 번째는 가족과 충분히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가족과 충분히 긴 시간을 교감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아이의 증세가 심할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아이가 사람에 대해서 1도 관심 없대라면 냉정하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가족과 보내는 게 아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하고 강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전에는 가족과 분리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놀아달라고 주도적으로 의사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형성되는 시점, 예? 엄마한테 놀아줘 놀아줘 할 수 있는 시점, 즉 부모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서 부모에게 능동적인 애정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가족과 분리를 해서 타인과 사회적인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일반 사회활동으로. 그래서 가족과 충분히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긴 시간의 기준이라는 것도 아이가 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눈맞춤도 일도 안 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 상태를 갖다 애 분리해서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이가 부모하고 겨우 부모가 자극을 줬을 때 부모 한번 쳐다보는 이 정도 아이를 갖다 하루 종일 종일반에 보내갖고 치료센터에 보낸다, 이것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가족과 이제 그 충분히 긴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두 번째 일반 아동과 충분히 함께 교감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또 보셔야 됩니다. 자, 부모와 교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체 없이 일반 아동과 접촉 공간을 늘려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또래 아동에게 가볍게라도 관심을 보이는 아이라면 또래와 접촉을 할수록 소셜 스킬, 사회적인 능력이 학습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사회적에도 관심을 갖고 본다면 걔는 절대로 종일반, 반일반 하시면 안 돼요. 일반반에 가셔야 되고 치료는 부모가 하시면서 센터의 도움을 짧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특수반이나 치료센터에서 분리를 강화시키는 건 절대 안 돼요. 예, 특수반보다는 통합반을 보내야 되고요. 통합반보다는 일반반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통합이냐 분리냐, 도전이냐 안주냐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고민하시는 게 아이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상태에 맞게 도전, 통합 분리를 보단 통합을 하고요. 안주를 보단 도전을 하시길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전과 통합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합니다.